자, Y는 반면이고 유전학 발전이 종종 보호되는 반면에 뭐로서 환경적으로 의존적이다. 자, 다시 한번 유전학 발전이 종종 보고된다. 뭐로서 환경적으로 의존적이다. 의존적이라는 건 뭐야? depend on하면 뭐야? 뭐뭐에 따라 바뀌다, 뭐뭐에 좌우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래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가변적이라는 거야. 환경적으로 유전이 꼭 이런 DNA는 꼭 이래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지금. 자, 그래서 유전 발전이 보고된다. 종종 환경적으로 dependent, 의존적이라고. 이거 다른 단어 오면 안 된다. 자, 또는 modest라는 말은 원래 겸손한 조용함 이런 뜻이 있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효과, 크기에 있어서 학술적 출판물이네. 과학 잡지 같은 거 말하는 거네. 자, 학술적 출판물에 있어서 효과의 크기에 있어서 대단하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이런 말이야. 이걸 뭐, 이런 뒤에 뜻을 모르더라도 오리잖아. 뭐 이것만 알아들으면 되겠지. 그런 반면에, 자, 이것들은 종종, 전달되어진다. 대중에게. 인 하면 뭐뭐로 하면 돼. 결정적인 언어로 전달되어진다.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벌써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 이 질문은. 봐봐. 유전학 발전은 종종 의존적이다, 바뀔 수 있다라고 했어, 그지?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대중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여기 수동태. 전달된다, 대중들한테. 결정론적인 언어래. 결정론적인 뭐야? 이거랑 완전 반대잖아, 지금 이거. 이거랑 반대 뜻이야, 지금.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이거는 결정되어진 거야. 이거는 이거야. 너 DNA 이거 갖고 있네? 넌 나중에 이병 걸릴 거야. 너 DNA, 사이코패스 DNA 있네? 너 나중에, 사이코패스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짓는다, 이거야. 디펜던트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과학자들, 유전학의 과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미디어 묘사, 유전학 영향의 미디어 묘사가, 근데 뭐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유전적 영향의 미디어 묘사가, 미디어한테 막 잘못 전달해,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 전달되잖아. 지금 막 이렇게 과장돼서. 그 미디어 묘사가 증가해 왔습니다. Considerably, 상당히 크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분사 구문이야. 자, 이거 비코 모면 안 돼. 프로트리얼이 어떻게 됐냐면은 부분이 되었다. 뭐의 부분이었다? 대중적인 담론이 뭐냐면 이야기야. 수근수근, 쑥덕쑥덕. 이런 유전자가 어떻대 어떻대 저런 거. 그래서 이런 미디어 묘사가 대중적 담론의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 그리고 여기 통해서잖아. 그리고 이 담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이 담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해한다. 증상을 이해해. 어떤 병이 있으면 그 증상 이해해. 지금 이게 지금 미디어가 잘못 전달할 수도 있잖아. 잘못된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증상을 이해하는 거야. 그럼 안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만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결정을 만들어. 그리고 형성해. 관점을, 견해를, 사람들의 견해를 형성해. 근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특정한 특성이나 컨디션 상황. 여기서는 이제 뭐 질병을 얘기하는 거겠지. 쟤 무슨 질 무슨 병 무슨 병 가지고 있대. 그런 사람들의 관점을 형성을 한다. 안 좋은 거야 지금 이거. 자, 미디어는 주요한 원천이다. 정보의 주요한 원천이다. 당연하지. 미디어 인터넷 중요한 원천이잖아. 정보. 사람들 거기서 정보 많이 얻잖아. 뭐에 대한 유전적 진보와 그것들의 응용에 대해. 그것들의 적용에 대해. 뭐 응용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적용이라도 해도 되고 상관없어. 유전적 진보와 적용에 대한 정보의 주요한 원천이다. 미디어가 인터넷이 지금. 하지만 이 미디어는 더지나 제공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담화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 중립적이냐고 지금 뭐라 그랬어 여기? 결정론적이라고 그랬어. 그지? 안 좋은 거야. 좀 약간 중립적인 그런 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가 선택적으로 포함이 돼. 아, 이건 빼고 그냥 이렇게 타고 치자.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지금 선택적으로 포함이 되거나 지금 수동태잖아. 여기도 수동태야. 지금 이그놀드가 와야 돼. 무시되어진다. 그리고 과학적인 그리고 임상의 implication 하면 함축, 암시 막 이런 거잖아. 의미, 함의 막다다 돼. 그래서 과학적인 임상의 함의. 근데 유전적 발전의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함축은 종종 부정확하다. 이거 마이너스 단어지. 부정확하다.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accurate 이런 거잘 봐. 반대 단어 특히 형용사 같은 이런 것들. 종종 부정확하고 과장되어진다. 그 유전적인 낙관론은 영향을 끼쳐왔어. 대중적 의견에. 그리고 연구는 제안을 합니다. 연구는 제안을 합니다. 대문장을 보니까 ordinary people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평범한 사람들은 주로 되게 보통 받아들인다. 유전적인 설명을 건강과 행동에 대한 유전적인 설명을 주로 받아들여. 자,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동사야.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유전적 가능성. 저게 뭐야. 우리 아빠가 무슨 병이 있어? 나도 받을 거야. 물려받다. 그런 뜻이야, 이게 지금.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거야. 근데 이제, 흔한 질병들. 생물학적인 친족. 뭐, 1촌, 2촌, 뭐, 3촌. 막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생물학적인 친족에 대해서 흔한 질병의 유전 가능성을 되게 막 오버리스 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나머지 수업 시간 때 설명할게.